이제 문법 정리부터 할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뭐라고 잘 실수 아니야? 이거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해부로 쓰시면. 왜냐? 이 주어가 이 부분이 주어예요. Every aspect.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as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동사인데 주어가 everything입니다.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 is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묶어놓은 부분 있죠? 같이 묶어주세요. 잠시 후에 해석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help는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혹은 후부 정사를 받는다는 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doing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help는 다시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나 후부 정사만 돼요. ing 안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배우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 부분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분사구문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문이잖아요. give 이렇게 동사만 나오면 줘라라고 해석해서 명령문인데, 이 명령문은 원래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you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어를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너가 원래 여기가 you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일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니까 ing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여기 요 부분 어법으로 굉장히 많이 내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고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 pick me up 아실 겁니다. 자, 이 pick up이라는 동사는요, 단어 두 개짜리 동사를 붙였을 때 이걸 이어 동사라 그래요. 근데 이 이어 동사는 특징이 있는데 대명사를 이렇게 반드시 가운데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명사를 이렇게 넣으시면 틀려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단 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명사할 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대명사일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못 쓰고요. 무조건 가운데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부분도 write them down만 되지 write down them 이렇게는 쓰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어법 정리 다섯 개. 딱 다섯 개니까 오지선단력으로 내기가 좋겠죠, 여러분.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바로 해주세요. 할게요. 엘리트, 아 여기서부터 할까요? 모든 측면, 훈련의 모든 측면인데 누구한테?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훈련의 모든 측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근데 뭐냐면, 연습 장소 내부와 외부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코치로서 너는 돕고 싶을 수 있어요. 너의 선수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걸. 목표 지향적이 되는 것과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 그래서 너의 운동선수들과 일할 때, 그들에게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의 목표를 주세요. 너는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목표들이겠죠. 목표들을 받아줬고, 그 목표들을 운동선수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국에서 한 연습을 봤을 때, 나는 뭘 봤냐면, 이 코치가 줬대요. 각각의 다이버에게. 여긴 다이버는 뭐 다이빙 선수나 그렇겠지. 운동선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각각의 다이버에게 종이 한 장씩 주는 걸 봤는데, 그 종이가 뭐였냐면, 그날의 개인적인 연습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종이를 주는 걸 봤대. 기억해라. 목표를 제한하지 말래요. 어디에? 단순히, 신체 훈련에만 목표를 제한하지 말래. 그것들은 또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어디에 대해서도 훈련의 다른 부분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준비운동 루틴이라던가 정신력 훈련이라던가 컨디션 관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운동 선수들은 가져가야 합니다. 뭐를? 그들의 스포츠를 집으로 가져가야 된대. 자,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하자면 여러분 UFC 선수 중에 정말 유명한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평범한 선수들은 체육관에서만 운동하고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영웅이 되고 챔피언이 될 선수들은
체육관에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운동하고 밥 먹을 때도 운동하고 꿈을 꾸며 잠을 자면서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훈련, 스포츠를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운동선수들한테 이렇게 하게 해라. 그리고 격려해라. 그들이 일기를 쓰도록. 그 다음에 일기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이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요 뒤에 거를 다 갖다가 이 전월에다 붙일 겁니다. 일기를 쓰게 하세요. 근데 무슨 일기? 그들이 그들의 연습과 대회의 수행 능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일기를 쓰게 하고요. 이게 첫 번째. 또 무슨 일기냐? 새로운 연습 목표를 세우는 일기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일기를 쓰게 장려하세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겠습니까?